감기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감기 중에서도 코감기를 비교를 해보면요 알레르기 비염은 이제 알레르기에 생기는 거고요. 이제 감기, 코감기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주로 생기는 급성 비염을 감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기 중에서 코감기는 비염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감기 네. 경우에 감기하고 이제 알레르기 비염을 코 막히는 거로만 봤을 때는 알레르기 비염은 이제 자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요. 감기는 이제 가끔 그렇고요. 근데 콧물을 보게 되면 알레르기 비염은 일반적으로 맑은 콧물이 흘러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기일 경우엔 그거보다 조금 약간 끈적끈적하게 나타나고요. 네. 네, 재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이제 주로 아침에 증상이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하루 종일 언때 나타나게 되고 원인 물질이 있는 데 가면은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감기일 경우에는 재채기가 그렇게 자주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고 가끔 나타나게 됩니다. 가려움증도 있는데 가려움증에 대해서는 특히 알레르기 비염일 경우에는 가려운 게 아주 매우 오랫동안 나타나는 거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눈도 가렵군요. 그렇죠. 눈도 가렵고 어떤 경우는 입안도 가렵고 그렇습니다. 감기의 경우는 가려운 게 이렇게 심하지 않고. 예. 그 감기는 약 먹으면 일주일 가고요. 안 먹으면 뭐 7일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 얘기인지 있으면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다는 얘기인데. 예. 근데 감기보다는 그 비염이 더 오래 간다고 들었어요, 제가. 네, 일반적으로 이제 감기는 대개 5일에서 일주일 이내에 저절로 낫는 병이고요. 저절로 낫는 병인데 알레르기 비염이나 일반적인 비염은 저절로 낫는 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원인 물질이 있을 때는 항상 증상이 계속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2주 이상 계속 지속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사촌동생은 항상 그 뭐 이렇게 남자들 뭐 이런 이상한 소리 내잖아요. 네. 그럼 왜 그래? 그러면 나 충농증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듣기 싫어도 어쩔 수가 없대요. 자기는 너무 답답해서 이걸 빼줘야 된다고. 근데 그 충농증이라는 것과 비염이라는 것과 차이가 있나요? 아, 예. 충농증하고 비염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전문 용어로 충농증은 비부비동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비염하고 부비동염을 합한 거죠. 그러니까 비염 부비동염을 합해서 비부비동염을 충농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이제 몸에서 보면은 코 주위에 이제 눈 밑에나 요 코 사이, 눈 사이, 그리고 이마 이런 데 이렇게 그 공기가 들어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부비동이라고. 네, 그 부분을 이제 부비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긴 거를 부비동염. 그거를 보통 저희들이 얘기하는 충농증이 그 부비동염입니다. 예. 두 번째 속설 확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염은 무엇 때문에 생긴다? 무엇 때문에 생길까요? 원인. 공해. 자, 다른 분. 담배 연기. 담배. 공기 중에 뭐 유해 물질들. 공기 중에 유해 물질들. 황사, 꽃가루. 황사. 그리고 편식도 있어요. 네? 음식을 가려 먹을 때 저항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비염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코를 너무 자주 쓰실 때. 저는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이럴 때도 오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그 한번 원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그 알레르기 비염에는 사실은 원인이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셀 수 없을 정도로 원인 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흔한 원인 물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염의 원인이 무엇일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바로 그녀. 그녀입니다, 그녀. 클레오파트라. 아, 우리 숄. 코 얘기가 나올 때 꼭 역사적으로 언급이 그렇죠. 되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예. 지금 조금 어려운 처지인 것 같습니다. 비염의 여인으로 변신을. 네. 제가 한번 꺼볼까요? 이거요? 네. 네. 이거는 이제 꽃가루가 네. 되겠고요. 한 가지 더 떼보겠습니다. 진딩. 예, 네. 이제 요즘처럼 이제 봄철에 주로 많이 생기는 게 이제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인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꽃가루에 대한 알레르기보다 더 많은 거는 이 먼지 속에 있는 진먼지 찐득이에 대한 알레르기가 더 많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에선 진먼지 찐득이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이 80 내지 90% 이상이 됩니다. 진드기는 보통 이제 이 사람의 각질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요. 대개 이제 1g 가지고 약 수천만 마리가 한 달 이상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알레르기 비염이 증가되는 이유가 그게 이
저희가 이제 살아가는 환경이 좋아지면서 아파트나 이런 데서 따뜻한 데서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집안에 있는 이런 먼지 속에 찐득이하고 좀 더 접할 기회가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찐득이 입장에서 봤을 때도 먹을 게 많이 나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도 좋아졌지만 찐득이들도 더 많이 번식하고 알레르기 비염이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한 3배 이상 증가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꽃가루 때문이면 저희가 보통 저런 알러지가 있으면 밖에 잘 안 나가잖아요. 그렇지. 봄에 예. 마스크를 쓴다거나 창문도 잘 안 열어요. 그렇죠, 사실 안 열죠. 항상 꽃가루 집 찐득일 있고. 텐데 그러면 집을 멸균 상태로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집을 없을 삶아야 텐데. 된다는 얘기죠. 알레르기 비염 자체는 이거를 이제 완전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리하는 항상 이 먼지나 이런 환경 관리를 항상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또 약물 치료나 이런 걸 같이 병행을 해야지 알레르기 비염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또 다른 원인은 무엇이 있는지? 세상에! 이건 예상했어요. 예상했는데 요 마지막 거는 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또 있습니다. 바로 진짜. 그 다음에 이제 그 애완동물들, 이제 개나 고양이, 이런 털, 뭐 그쪽에서 나오는 이제 각질 같은 것들에 대한 알레르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에 또 하나가 이제 많은 게 이제 곰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알레르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 물질은 아니지만은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상당히 알레르기 비염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이 알레르기 비염이나 알레르기 소인이 있으실 경우에는 그 자녀분들이 알레르기 비염이 생길 확률이 한 30% 이상 증가됩니다. 야. 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염은 무슨 질환을 부른다? 네. 결막염. 결막염. 예. 결막염. 비염이 오면은 이 눈이랑 귀 이런 데가 다 같이 와요. 네. 자, 그리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잖아요. 코가 져면. 네. 그러면은 호흡기? 각종 그 유해 물질들이 바로 구강? 필터링 없이 들어가서 기관지염이나 자관 이 계통의 질환을 일으킨다. 아, 저는 비염 걸렸을 때 갑자기 귀가 막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귀도 안 좋아진다. 네. 저는 천식도 있어요. 천식. 그게 종합병원이에요. 비염이 걸리면 머리가 나빠질 것 같아요. 머리 나빠. 머리가 뭐 그 코가 막히니까 집중력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띵하고 항상 그러니까 뭐 책을 들여다보면 뭐 이렇게. 그렇죠. 비염이 지금, 안 오르고 아니, 지금 얘기를 쭉 들어서는 비염은 만병의 근원이다. 자, 어떤 다른 질환을 그 유발하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 주위에 여러 기관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농증이나 중이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이수영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천식이랑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코가 막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 안에 만성 인후염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이 나오고 있죠. 인후염 환자 입속이죠? 네, 저 이제 목 안에 저기 이제 편도가 보이고 있고 인두가 보이고 있는데 저기 이제 염증이 생겨서 약간 벌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코가 막히게 되면 대개 사람들이 이제 집중력이랑 이런 기억력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밤에 코가 막히니까 잘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수면 장애 같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소아나 이제 청소년기에서는 이제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면서 키가 많이 크는데 수면 장애가 있으니까 성장 장애도 같이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뭐 공부 좀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